바람과 꽃의 산뜻함이며 눈과 달의 맑음은 오직 고요한 이가 그 주인이 되고 물과 나무의 번성함과 메마름이며 대나무와 돌의 자람과 사라짐은 다만 한가로운 이가 그 권리를 잡는 도다.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오늘은 첫 곡으로 베토벤 월광 소나타 1악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이라입니다. 첫 곡으로 베토벤 월광 소나타 1악장을 감상하셨습니다. 월광이라는 명칭은 비평가 렐슈타프가 이 작품의 제1악장을 가리켜서 스위스의 로체른 호반의 달빛이 물결에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다는 비유에서 생긴 명칭입니다. 어느 것이나 베토벤이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과연 이야기풍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성격을 가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성의 피아노 소나타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 자신도 제13번의 피아노 소나타와 함께 이 곡을 환상곡풍 소나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곡은 하일레 슈타트의 유서를 쓰기 전에 이미 귓병이 절망적임을 깨닫고 있었던 무렵에 작곡됐습니다. 그러나 이 해에는 줄리에타 귀차르디아의 연애도 있어서 결혼의 행복을 생각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월광 소나타도 줄리에타에게 바쳤는데 그녀와의 연애가 끝내 열매를 맺지 못했음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어둡고 부드러운 분위기 사이로 일말의 슬픔 혹은 비탄이 언뜻언뜻 내비치는 이 악장은 베를리오즈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길이 없는 한편의 시라고 표현한 바 있을 정도로 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됐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 아다지오 악장에서 베토벤은 피아노의 페달을 반드시 써서 극도의 섬세함을 표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감상하신 제1악장은 2분의 2박자입니다. 보통 소나타의 구성은 제1악장에 가장 중점이 놓이지만 월광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끝악장에 중점이 놓이고 악장이 진행될 때마다 정렬이 높아져 갑니다. 단 전 3악장 중 가장 알려져 있는 것은 이 제1악장입니다. 새도막 형식에 의한 악장으로 잔물결을 연상케 하는 세디따늄이 악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짧은 서주 뒤에 담담한 주제가 나타나고요. 이 주제 뒤 다시 비슷한 성격의 부차 주제가 잇따르고 다시 주제 서두에 동기에 돌아가 중간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세디따늄이 다소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고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지만 읽고 이 움직임이 가라앉고 제3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세디따늄에 의한 코다로 조용히 곡을 마치고 그대로 2악장에 들어갑니다. 이 악장은 제1악장과는 대조적이고 경쾌하게 교묘한 그런 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가토와 스타카토가 교묘하게 교체되는 특징이 있는 악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악장은 격렬하게 매우 빠르게 라고 쓰여있듯이 제1악장, 2악장에서 억누르고 있었던 베토벤의 정렬이 단번에 폭발하는 듯한 악장입니다. 지금까지 베토벤이 쓴 피아노 음악 중에서 가장 격렬한 표현의 고조를 보여준 곡이기도 합니다.
1주제와 2주제로 나뉘는데요. 2주제에서는 성격적인 대비가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 2악장과 3악장을 이어 듣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평론가입니다. 파리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음악원에서는 늘 수석을 차지했지만 이탈리아 유학의 영광이 주어지는 로마 대상에서는 아쉽게도 2등을 차지했습니다. 내가 직접 작곡한 폴리크트 서곡의 성공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괴테 씨의 영감을 받아 작곡한 교향 시 마법사의 제자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이 곡은 프랑스의 교향 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이며 대비가 뚜렷한 스카르초가 곡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나의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장대한 기념비로 리스트의 소나타 곁에 두어도 좋을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는 1910년부터 파리 음악원과 에콜 노르말 슈에르필 웨르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음악평론과 작곡, 편곡을 병행했습니다. 나는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곡들을 많이 작곡했고 나의 피아노 곡에서는 베토벤과 브람스 등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대표작으로는 마테론 링크의 영향을 받은 오페라 아리안과 푸른 수염, 발레곡 라페리, 피아노곡 라모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간주곡 및 종곡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오늘 오후에 클래식에서는 폴 듀카의 마법사의 제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폴 듀카는 마법사의 제자라는 단 한 곡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이 곡은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이야기, 시 마법사의 제자를 그대로 음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어린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대한 마법사에게 마술을 배우고 있던 제자는 어느 날 스승이 외출한 틈을 타서 자기가 직접 마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빗자루에게 주문을 걸어 강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명령합니다. 빗자루가 정말로 양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제자는 우쭐했습니다. 마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빗자루가 쉬지 않고 물을 길어오는 바람에 집안이 온통 물바다로 변해버린 겁니다. 제자는 빗자루를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빗자루를 본래대로 돌려놓는 주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당황한 제자는 도끼를 가져와 빗자루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빗자루가 두 개가 된 겁니다. 하나가 물을 길어올 때도 온통 물난리였는데 이제 두 개가 동시에 길어오니 큰 홍수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제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빗자루를 멈추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는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련한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빗자루가 멈추고 집안을 가득 채웠던 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테의 마법사의 제자의 줄거리입니다. 듀카는 이렇게 재미있는 마법사와 그 제자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그렸습니다. 곡은 느린 서주로 시작합니다. 먼저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가 느리고 신비로운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여기서 비올라와 첼로는 엄지와 약지로 줄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연주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음이 아주 신비로운 색채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마법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마법사의 신비로운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다음 클라리넷이 뾰족한 소리로 앞으로 나올 물깃는 빗자루의 주제를 살짝 보여줍니다. 음악이 점점 빨라지고 소리가 점점 커지고 마침내 팀파니가 한번 크게 울립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음악이 시작됩니다. 좋았어! 우리 늙은 마법사 선생님! 드디어 오늘 나를 혼자 두고 외출하셨다네. 이제 선생님의 정령들이 내 뜻에 따르도록 해야겠다.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아주었으니까 나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명령하노니 가거라 빗자루야, 망설이지 말고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철철 넘치도록 내 목욕통에 부어라. 이제 이리 와서 옷을 입어라. 늙은 빗자루야, 누더기 옷이 너에게는 제격이구나. 항상 노예였던 너, 오늘은 내 것이 되었구나. 이제 내 몸통에서 두 다리가 나고 몸통에 위에 머리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라. 명령하노니 가거라 빗자루야, 망설이지 말고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철철 넘치도록 내 목욕통에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멈춰라 멈춰라! 이제 너의 재능을 다 모았느니라! 아, 이를 어쩌지? 아이고, 마법을 푸는 주문을 잊어버렸네. 아, 주문
아, 주문을 외워야 빗자루 예전으로 돌아갈 텐데. 아, 이를 어쩌면 좋지? 빗자루는 여전히 내달리며 물을 나르고 있구나. 다시 낡은 빗자루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우, 참 빨리도 물을 퍼오네. 아, 수백 줄기 강물이 내게로 쏟아져 온다. 안 돼! 더 이상은 이대로 둘 수 없어. 저놈을 잡아야겠어. 점점 더 겁이 나. 저 표정 좀 봐. 저 눈 좀 봐. 너? 낡은 나무 작대기 너? 재빨리 날카로운 조끼로, 도끼로 쪼개버리겠어. 아이고, 집안도 계단도 정말 끔찍한 홍수로구나. 상황이 이쯤 되자 제자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마법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자가 선생을 부르는 이 소리는 금관악기의 팡파르로 연주합니다. 불협화음으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제자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석으로 가라, 빗자루야, 빗자루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구석으로 가라. 너의 옛 정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늙은 마법사밖에 없느니라. 돌아가라.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놀랍게도 빗자루가 움직임을 멈추고 집안을 가득 채운 물도 사라졌습니다. 제자는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마법사를 쳐다봅니다. 무슨 벌을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법사는 무서운 표정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악기들이 상승하는 네 개의 음을 짧고 힘차게 연주하는 것으로 곡을 끝맺습니다. 마치 제자를 꾸짖는 마법사의 호령처럼. 네, 폴 듀카의 마법사의 제자 감상하셨습니다. 곡의 시간은 한 11분 정도 됐고요. 그 내용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폴 듀카의 또 유명한 곡이죠.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장대한 기념비로 리스트의 소나타 곁에 두어도 좋을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폴 듀카의 피아노 소나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폴 듀카의 마법사의 제자를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이라였습니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